오늘 말씀드릴 것은 신석기 예술과 메소포타미아 미술입니다. 그럼 신석기는 언제부터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구분은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석기라고 하면 언제를 이야기하는 케이스가 많냐면요. 지금 요거는 밑에가 시간축입니다. 이거 시간축이고요. 위에가 이게 화씨기는 한데 온도입니다. 기온, 기온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기온이 이게 지금 시간축인데 이게 15,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BCE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기원전 15,000년이죠. 기원전 15,000년을 살짝 지나면 이제 기온이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갑니다. 보통 이 시기가 우리가 라스코 동굴이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말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조금 따뜻하다가 갑자기 쭉 떨어지죠.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져서 이제 또다시 빙하기가 옵니다. 이거를 영거 드라이어스기라고 하는데 이 영거 드라이어스기의 빙하기가 지나고 나서 기온이 급격히 또다시 상승하거든요. 이 시기부터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신석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석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죠. 나오면서 뭘 하기 시작해요. 뭘 하기 시작하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농사도 짓고 그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신석기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농업혁명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배철음, 인간의 위대한 여정에서 배철음 교수님은요, 서울대 종교학과 그 교수님이십니다. 예, 배철음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원전 12,500년, 방금 영구드라이어스기를 지나서 이제 기온이 상승할 때죠. 그 빙하기가 끝나자 호모사피엔스들은 유럽을 떠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이동해서 인류를 근본적으로 진보시킬 생활 방식을 실험했다라고 합니다. 인류를 근본적으로 진보시킬 생활 방식이 뭐겠습니까? 바로 농사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가 문명을 바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신석기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석기 혁명이라는 용어를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고든 차일드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용어를 보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석기는 괜찮아요. 예, 신석기는 그렇다 치는데 뒤에 뭐가 붙어요? 혁명이라는 말이 붙죠. 이 신석기 혁명이라는 말에서 이 혁명은요 사실 어디에서 온 거냐 그러면요 마르크시즘에서 온 겁니다. 마르크스는 보통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요 사적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물질로 인해서 뭐 발전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바로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랬을 때 물질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체계들이 바로 뭐죠? 생산물을 만들어야 되죠. 생산물. 생산물을 만드는 게 바로 노동체계고 그리고 경제체제인데 경제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이 곧 역사를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 과정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혁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상당히 마르크시즘적인 용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사적 유물론이라고 해서 물질, 즉 생산물을 만드는 노동이죠. 노동체계가 뭐예요? 농업이라는 혁명, 마르크시즘적인 것이죠. 이게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과 문명과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사상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고든 차일드의 이 신석기 혁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농업혁명, 신석기혁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뭐와 완전히 다르냐 그러면 바로 이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누구예요? 헤겔, 마크스. 마르크스인데 그냥 마크스라고 쓰겠습니다. 귀찮으니까. 마크스입니다. 헤겔은 이 사람은 원래 신학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죠. 신학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역사를 뭐가 이끌어간다고 하면 정신, 즉 관념이 이끌어간다고 했다면 요 마크스는 물질, 경제, 노동,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끌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요게 생각을 바꾼다라면 마크스가 되는 것이고요. 요게 이거를 바꾼다, 물질과 이런 세계를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헤겔 같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혁명과 신석기혁명이라는 말은 또 어떻게 본다면은요, 상당히 지금 시대가 조금 지난 생각입니다. 시대가 지났다는 말이 그게 뭐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것에 대해서 다르게. 그러므로 이 시기가 농업혁명이 아니라 다른 방식 때문에 문명이 변화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방식은 뭐겠습니까? 정신과 관념이 그들의 문화를 이끌었다라고 말을 하는, 생활방식을 바꿨다라고 말을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고든 찰드나 이런 사람들은 막시즘적으로 물질이 생산 방식이 정신과 문화를 이끌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신석기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시대 농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시대가 과연 그래 했느냐 그런 것들을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농업혁명은 어디서부터 일어났다고요? 바로 비옥한 초승달지대입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라는 말도 원래 처음에 누가 썼냐 그러면 제임스 헨리 브레스테드가 사용을 했는데 저는 옛날부터 도대체 이걸 왜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라는 곳은 어디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어디예요? 지중해. 터키. 이쪽으로 가면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 그리고 여기 어디예요? 이집트. 그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시리아 기타 등등 이라크 기타 등등 여기인데 요 지역을 여기 조금 더 가야지 여기 조금 더 여기까지 가는 이 지역을 이렇게 부메랑처럼 생긴 곳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보이게끔 제가 빨간색으로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요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합니다. 이거 초승달처럼 생겼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초승달처럼 생기진 않았거든요. 여기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농업혁명이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거 기원전이니까 한 만년 됐죠? 만년 전부터 이 지역에 사람들이 와서 살기 시작하고 이 지역이 지금 보시면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이 부분에 사람들이 와서 살기 시작했고 이 지역을 그래서 비옥한 초등달 지대다라고 부릅니다. 현대의 지도로 보자면 이렇죠. 이렇게 됩니다.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터키 이 지역 초록색으로 되는 지역을 그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돼서 이안 호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이 문명에 관련돼서 보는 시각은 아주 중요한 개념을 동식물을 길들이는 것. 이게 농업혁명이죠. 농업혁명으로 이제 정착된 삶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고 이안 호도는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하간 그렇게 시작된 최초의 문명을 보통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투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투프 문화는 지금의 어디예요? 요즘에 상당히 많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기타 등등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점차 이제 신석기 혁명을 이끌어내기 위한 초기 단계의 문명들을 만들었다라고 고고학에서는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나투프 문화는 곧 시작되는 신석기 혁명의 조상이다. 나투프인들은 농업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농경에 필요한 문화적 기술을 축적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고 그러므로써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느냐? 이제까지 등장하지 않던 무덤이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을 무척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어디냐 그럼 바로 여기입니다. 힐라존 타우틴이라는 곳인데 이 힐라존 타우틴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쪽이죠. 이쪽으로 뒤로 가시다 보면 여기가 힐라존 타우틴이라는 약간 절벽 동굴 같은 곳입니다. 여기. 여기를 가보시면요. 뭐가 보이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여기 무덤이죠. 무덤. 매장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독특한 것인데 무덤을 해서 지금 사람 뼈가 이렇게 누워있죠. 여기 머리뼈 보이시죠? 머리뼈, 팔, 다리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이 매장을 한 사람도 중요한데 이 주변에는요.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뭔가 또 있어요. 이런 것들.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해보자면 어떻게 되어있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요. 이거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약간 땅에 박혀있는데 이게 혹시 뭔지 알아보시는 분은 대단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거북이 등껍질입니다. 거북이 등껍질. 여기서는 거북이 등껍질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것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발굴된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약간 사냥의 꼬리, 담비 머리뼈, 거북이 등껍질, 그리고 새의 날개뼈, 그리고 멧돼지 다리뼈 이런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방금 여기 무덤에 묻혀있는 다른 사람이죠. 이런 게 발굴이 되는데 이게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게 온전한 모습으로 발굴됐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발굴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면요. 옛날 이 시대는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겠죠. 먹을 게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보통 먹게 된다면요. 동물을 먹게 된다면 어떡하냐 그러면요. 거의 골수까지 쫙쫙 빨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뼈가 있으면 항상 이빨 자국이나 이런 상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러져 있고 여기 빨아먹어야 되니까 우리 뭐 감자탕 먹듯이 뭐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담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먹기도 먹는데요. 담비는 뭐가 중요해요? 담비, 털이 중요하죠. 털 같은 걸 먹기 위해서는요. 여기 스크래치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의미가 뭐냐 그러면요. 이거를 재래용, 의식용으로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식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 같이 묻혀있는 이 사람을 뭐로 보는 것이냐 하면 무녀로 보는 겁니다. 무녀. 무녀 같은 존재로 보고 이 무녀가 중요한 인물이었겠죠. 그래서 매장하기 시작했던 게 벌써 1만 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거를 위해서 뭔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하고요. 이 사람들이 다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문명들을 조금씩 만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농업혁명과 완전히 반대되는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유적들이 발굴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곳은 어디냐 그러면 바로 괴베클리 테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괴베클리 테페. 위성사진으로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구름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제 배랑 비슷하네. 예,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괴베클리 테페라는 문명이 발견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정말 황당한 문명이냐 그러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산이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이게 저 언덕 저기다가 유적을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어떻게 밝혀지게 되냐 그러면요. 요 구름 자체, 언덕 자체가 뭘 한 것이냐? 사람이 쌓은 것이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사이즈의 언덕을 쌓아 올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엄청나게 큰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무슨 생각을 했었냐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농업과 정주가 이게 가능했었어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약 만년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12,000년경이죠. 이때는 앞서 보신 것처럼 이때는 수렵 채집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주 농업 방식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죠. 그때 이렇게 거대한 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배철영 교수도 이걸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괴베클리 테페는 파란 평원 가운데 해발 760m 위에 지름 300m 높이 15m나 솟아오른 언덕이다. 이 언덕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언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엄청난 어떠한 발견이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발견된 게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입니다. 괴베클리 테페 기원전 한 만년경이었죠. 엄청나게 큽니다. 이 돌 하나가 막 30톤 하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하나만 이렇게 발견된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네,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요, 어때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기가 하나의 성소, 성스러운 장소로 계속 활용이 됩니다. 계속 활용이 되면서 여기에 시대가 지나니까 이거 덮여서 이게 만들어지고, 이게 덮여서 이게 만들어지고, 이게 덮여서 이게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원전 9000년경은, 만년 9000년 이때 당시입니다. 동식물의 가축화가 시작되지 않은 시기였고, 이것을 만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동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이동하는 사람들이 왜 이거를 했느냐? 뭐 때문이겠어요? 저기 뭘까요? 저기. 저기는 순수하게 추측컨대 순수하게 종교적 건축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원이 뭘 만든 거예요? 사람을 모여 살게 만들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농업혁명. 혁명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혁명은 생산, 노동이, 노동과 경제가, 물질이 정제가 문화를 이끌었다라고 생활 방식과 문화를 이끌었다라고 보는 게 이 방식이라면 막스적 방식이라면 이건 뭐예요? 오히려 정신이 문화가 뭐예요? 생활 방식을 바꿨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안 후드의 이러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거를 발굴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칼 슈미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칼 슈미츠도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도시보다 사원이 먼저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도시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원은 뭐겠어요? 그 정신적 사고방식.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맞는지는 아닙니다. 뭐가 맞는지는 아니고 뭐가 맞다 기술다는 사실상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퀘베클리 테페가 가장 오래된 것 같지만 이 근처에 이거랑 비슷한 시대의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랬고 또 다른 이들은 제됐다라고 말씀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꼭 맞다도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예요? 이러한 의견을 정확히는 이러한 논증을 뒷받침해주는 사료도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